각양각색의 나비가 힘찬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나비를 만지는 아이들, 마냥 신기할 뿐입니다. 제26회 한표 나비 대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나비 달리기 행사에는 올해 연도와 같은 2023마리의 나비가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번 나비 대축제에서는 6개월 전부터 길러온 25만 마리의 나비가 전시 또는 방사될 예정인데, 코로나19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나비 곤충 생태관이 3년 만에 리뉴얼돼 축제 메인 장소로 활용됩니다. 야외에서는 나비 날리기 체험과 어린이 맞춤형 공연 등이 축제 내내 이어지고, 한평의 옛 모습을 되살린 추억 공작소는 어른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전망입니다. 특히 나비 축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관람이 가능했던 150억 상당의 황금 박쥐상이 이번 축제 때부터는 한평 엑스포 공원 시설물로 옮겨와 사시사철 관람이 가능합니다. 매년 30만 명이 다녀가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한평 나비 대축제는 봄이 무르익은 다음 달 26일부터 열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